안녕하십니까. 오늘도 그냥 와봤습니다요. 다들 일요일인데 어떻게 좀 오늘 쉬었나요? 밥은 먹었어. 그래가지고 밥이나 먹자 그러는 않았고, 오늘 뭐 했냐고. 오늘 진짜 너무 오랜만에 스케줄 없는 날. 거의 얼마 만이냐. 마에스트로 더 전부터 계속 하다가 너무 오랜만에 쉬어가지고 오늘 집 갔다 왔어요. 집 가서 저녁에 밥 먹고, 그 다음에 와가지고 씻고, 지금 한 9시 반 넘어 조금 그 정도 됐으니까 그냥 잠깐 보고 가서 쉬어야겠다. 그랬지. 또 내일부터는 또 열심히 또 일해야지. 라이브 몇 시간 할 예정? 몇 시간까지는 못하고요. 그냥 잠깐. 또 카메라가 또 그래. 또 뭐냐? 또 흐려. 어때? 물티슈로 닦았어. 내일은 스케줄이에요. 내일도 스케줄, 내일 모레도 스케줄, 그 다음날도 스케줄, 그 다음날도 스케줄이니까. 근데 뭐 캐럿들도 내일도 학교 가고, 그 다음날도 학교 가고, 그 내일도 회사 가고, 그 다음날도 회사 가고 하는 것처럼 뭐. 또 마냥 유닛 앨범이라기보다 그것 이미 세븐틴도 바쁘고, 네, 그냥 다 바쁩니다. 네. 콘서트 간다. 콘서트? 위버스콘 말하는 거구나. 그렇지. 그거 말하나 보다. 그래서 다들 쉬었어요? 오늘 이제는 그냥 이거 라이브 하고 그냥 방에 들어가서 쉴것 같은데. 그래야지 또 내일 아침에 일 있어가지고요. 네. 옷에 빵꾸 난 거예요. 옷에 빵꾸 났어. 여기도 다 해주고. 오래 입었더니 이렇게 됐네. 정수기 물 빠지는 소리예요. 네. 저희 집은 항상 납니다.
옷은 그렇다 치는데 의자는 왜 빵꾸 났니? 아, 모르겠어. 이것도 의자도 오래 써가지고 이 의자 지금 몇 년 쓴 거지? 한 2년 한 5년 쓴 거 같은데? 웃겼네. 옷은 그렇다 치고 뒤에 의자는 왜 빵꾸 났니? 뭐 오래 쓰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 같아. 잘 모르겠네. 생각도 못했어. 이거는 신경도 못 썼던 건데. 아, 의자 바꾸면 소개해달라고? 바꾸려나? 잘 모르겠네. 뒤에 초상화는 뭐 맨날 보셨죠? 저희입니다. 그래요. 무알콜 맞아요. 도겸이? 얘기가 도겸이? 그게 뭐지? 왜 도겸이랑 싸웠냐? 어제 왜 별건 아니고 내가 이제 어제 스케줄이 끝나고 도겸이가 라이브 한다길래 나도 라이브 같이 할래 하고선 어차피 캐럿들 만나러 오는 거니까 하고선 근데 이제 너무 힘들어서 조금만 나 조금만 쉬고선 내가 이따가 들어갈게 하고 내가 너무 편하게 쉬고 있었지. 그러니까 막 그치 책상에 이제 자세가 너무 편하게 쉬고 있었지. 근데 그렇게 너무 편하게 쉬는 모습을 이제 도겸이가 이렇게 쓱쓱쓱쓱 보여준 거지. 그래서 내가 그걸 딱 보고 깜짝 놀라서 아 도겸아 이러서 딱 온 건데 그거를 싸웠다고 생각하는구나. 별걸. 저희는 그런 걸로는 싸우지 않습니다. 진짜 별걸. 뭔 소린가 했네. 오늘 저녁은 매운탕 먹었습니다. 집에서. 아니요. 어쩌다가 그 본집에 막 그런 매운탕 생선 아무튼 좋은 생선이 있었어가지고 좋은 생선 매운탕을 해먹었어요. 그렇게 하고선 이제 들어와서 네 씻고 잠깐 온 거예요.
유니사. 정한이가 또 파마해줬으면 너무 좋지. 뽀글 파마. 파마하면 캐도 나는데 뭐든 원하시는 대로 잘 부탁드립니다. 디스맨 전광판 직접 보진 못했어. 나 감기 안 걸렸는데? 아, 근데 요즘 잠자는데 너무 덥더라. 그래가지고 자꾸 에어컨 켜고 잤다가 또 추워 좀 끄고 잤다가 다시 켜고 잤다가 약간 이러는 느낌? 그쵸, 맨날 힘이 없어 보이죠? 근데 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도 잘못 맞추면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면 목 아프잖아. 그래, 댓글 좋구만. 정한이는 원래 피곤상이라고. 정한이를 아주 좋아. 정한이 오늘 텐션 좋다고요. 좋아, 아주 나를 잘하는구만. 지금 배터리? 지금 그래도 오늘은 쉬는 날이었어가지고 꽤 괜찮은데? 그치만 또 내일 아침 일찍이라 가지고 하고서는 오늘도 후딱 자야지. 티셔츠 목도 오래 입어서 그런 거 맞아. 여기 이렇게 다 이렇게 해줘가지고. 여러분들도 한 옷을 오래 입도록 하세요. 패션 같아. 패션을 아는 분이시네. 나도 애착옷 빵꾸 났어. 그래, 좋아. 그런 검소함 멋져. 나 머리끈 없는데 지금? 혹시 이거 검정색 때문에 머리끈이라고 생각하나? 이렇게 보면 머리끈 같을 수도. 프린트도 오래돼서 지워진 거야. 맞아. 아니야. 난 집에서 무조건 머리띠인데, 나도 이렇게 머리띠 하고 있어, 집에서. 거슬린다 싶으면 하고 있고, 아니다 하면은 그냥 넘기고 있고. 그렇지, 안 하면은.
아니 원래 저런 옷인데 놀리는 거 아닌가? 놀리는 건 아니고요. 그냥 뭐 그냥 그렇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원래 이런 티 맞아요. 왜 무알콜 먹어? 저는 술을 먹을 때 취하는 걸안 좋아해요. 그래서 무알콜을 먹어. 집에서는 무알콜을 먹어요. 그냥 무알콜 맛 없잖아. 근데 이것만 또 계속 먹다 보면은 이게 그냥 맥주 같아지는? 근데 보통 사람들은 다 취하려고 먹긴 하지. 근데 저는 많이 많이 마시면 취하지. 근데 그게 별로 안 좋아해서. 난 그래서 소주도 무알콜 소주가 나왔으면 좋겠어. 무알콜 소주면 혹시 생수 어때? 그치, 그래서 물을 많이 마셔야 돼요. 아니, 내가 옛날에 말했지. 자기가 항상 꽃이라고 생각하고, 물을 준다 생각하고, 물을 마시는 거야. 다들 물 마시고. 최근 배운 일본어 있어요? 그거 이시노우에노 아우이 이시노우엔이 산넨 이시노우엔이 산넨 맞나? 이시노우엔이 산넨 이시노우엔이 산넨 무슨 뜻이냐고? 돌 위에 3년. 맞아요. 속담인 것 같아요. 속담 맞아요. 0.0이면 알코올이 조금 있는 거고 0.00이 아예 없는 거래. 맞아요. 그냥 노날콜? 노날콜은 알코올이 조금 엄청 조금 있다고는 들었는데 아무튼 근데 0.00은 또못 봤네요. 잘. 아, 이신 우에니모 산넨이야? 네, 아무튼 그거 속담 기억에 남네요. 위치랑 에피소드. 위치.
미치 아주 귀엽죠. 미치가 너무 저를 좋아해줘서 너무 고맙고 너무 귀여워요. 그래서 카와이 미치라고 해요. 아무튼 오늘도 이렇게 잠시나마 찾아와 봤습니다. 또 일요일이었는데 잘 쉬었을까나 하고선 잠깐 해봤습니다. 저도 오랜만에 쉬기도 했고, 그래서 또 캐럿들도 월요일 내일 또일 가거나 학교 가거나 하려면 또푹 쉬고 힘내야 되니까 잠깐이나마 왔습니다. 오케이, 다들 푹 쉬고, 다들 힘내고, 파이팅, 잘 자고, 수고링, 뿅. 하나, 둘, 셋.